다른 데서 하고 오느라고. 예, 세근성 농협이 너무 텐션도 좋고 정말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전혀 걱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요. 박희선님, 아, 벌써 불을 내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또 왜 안 부르고 안 부르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밖에서 한참 흘렸어요. 예. 자, 근데 뒤에서 볼 때보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MC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MC 국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아니, 선생님께서 그런 사람 없나요를 네, 잘 가르쳐 놓으셨다고. 그래서 뒤에서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노래로 우리 만나는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최고 친구 어떻습니까? 좋아요. 괜찮죠? 네, 뭐 한번 불러봐. 저도 목 좀 풀어야 되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달라 그래서 보내줬더니 며칠 있다 갔더니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야야 흙도 좀 넣어주고 물도 좀 주고 좀 그래야 살지 이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셨대요. 언제 와 친구가. 그래서 왜 이렇게 와서 흙 넣어주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휴 속이 참불라 야야 어떻게 그거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냐 속이 참불난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그래도 와서 네가 해줘야 되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화를 왜 내시고 그러셔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되지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속에서 어휴 참불라 하시는 우리 어머님은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셔요. 근데 야 와서 훅 좀 넣어주라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에너지가 없으신 분이셔요. 맞죠?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그렇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것저것 쓸데없는 가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오지랖이 있는데 어떡하지? 노래교실 오셔서 노래 많이 부르시고 정말 쓸데없는 오지랖이 노래 속에 한번 담아보셔요. 130, 140 충분히 45도 남습니다.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미쳤어요?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자, 다시
혹은 발바닥 밑에 있어서 안 보인대요. 계속 밟고 다니면서 자기 발바닥 밑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바닥이 험하다고만 생각하는 건데, 예, 조금만 앉아서 들여다보고 곱게 생각하면 내가 발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잡는데 못 되네.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쵸?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이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버리고 나니까 버릴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싹 버리고 나니까 이것도 한번 장식해봐야지, 저것도 장식해봐야지 꾸며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차인표씨 아시죠? 차인표씨 부인이 신을 하시잖아요.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왜 살림이 이렇게 없어? 그랬더니 부모,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유품을 보니까 안 입었던 옷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나한테 주어진 걸 다 내가 누리고 갈 때는 깨끗하게 쓰고 가자. 그래야 남은 자손들이, 예, 남은 자손들이, 예,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짐을 덜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진 걸 최대한 누리고 최대한 덜 사고 그래서 훨씬 더 마음도 피고 가니까 마음이 즐겁고 가벼워지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다 같이 아 시입니다. 리액션이 좋아요. 내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아니고 아 그렇지 그걸 잘해.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어요. 아시겠어?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 이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준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오늘 또 왔는데, 우리가 선생님 노래 잘 하시잖아요. 웬만하고 어떤 가수들이 와도 이 선생님을 능가할 만한 가수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선생님 노래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박수가.
제가요, 자, 스스로 자랑스러운 게 안 보고 있다는 거. 아, 내가 안 보고 있다는 거. 그죠? 네. 이렇게 막 보고 하면 좀 미안한데, 내가 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역시 공부해서 공부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정말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수준 높은 노래교실 다니시면은, 그래도 뭔가 좀 레벨이 좀 업이 돼 있어야 돼요. 2024년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촌시럽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거는 저 조선시대. 이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잘 모르시는구나. 어디 가도 몰라도 소리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년형. 자, 다시 한 번. 시작. 네. 이제 나온다. 도터질 소리 막 나온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버텨지면 요거예요. 조금 더 이쁘게. 아. 요거 방송이 많이 보셨죠? 이제 어디 가도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면, 아이, 할머니 새끼 어쩌요? 어우, 사랑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 사랑해? 요거 촌스러워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바꾸셔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뭐든지 자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네. 그죠? 너무 재밌죠? 네. 네. 하루하루가,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오전에 하나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제가 여기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불러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박수 보내주시니까, 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거머리가 돼야 돼요.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박수 팍 치셔가지고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항상 보내주시면 지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박수 팍 주시면은 지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쭉쭉 내놓거든요. 여러분들 싹 받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치, 요거. 요렇게 하시는 거야. 금방 이야기인데 또 잊어먹고 그냥. 근데, 웃을 때 나 얼굴 주름 생길까봐, 이런 거 웃으시는 분 있어요. 이런 거 웃으시는 분 주름 더 생겨요. 더 생겨요.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막 오도 방장을 떨면서 웃어야 주름이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다가 주름이 안 잡힌대요. 미친듯이 웃어야 돼요. 막 웃어줘야 주름이 여기 잡히려다가 어머 여기 아닌가? 저기인가? 이러다가 주름이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눌러가지고 더 잡히지 말고 많이 웃으시고 그래서 오늘 박수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 제가 일단 제 노래 한번 그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제가 한번 더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빨리 안 넘으면 되게 민망한 거 아시죠? 힘들 때 너보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요, 경상도 말로 그런 사람 없나요? 천지 빛깔이네요. 세미스에. 근데 여자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사람 없대요. 예, 내가 나보다 더 아파하고 생각이 드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남자분들은 전부 자기가 그 사람이래요. 자기가. 예,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맞아요. 그쵸? 예. 예, 서로 알면 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예, 여러분들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이 노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예,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분에라는 노래를 했어요. 덕분에. 아시나요? 모르셔요? 잘 됐네. 몰라요. 내 마음대로 불러도 아무도 모르잖아. 제가 틀리게 불러도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잘 됐어. 덕분에. 그래서 혼자 다녀요. 여럿이 다니면 틀리거든. 그래서.
그쵸? 아, 어쨌든 좋은 말이다, 그죠? 좋은 말이신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긍정적인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쉽게 안 나와요. 예. 근데 내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여러분들 보험 넣으시죠? 보험 넣으시죠? 왜 넣어요? 나중에 큰 일이 생길까봐 넣으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리 보험을 넣어놓으면 그 사람 참 괜찮다더라. 그죠? 인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기 그 종교인이 돌아가시면은 뭐라 그래요? 선종하셨다? 입정하셨다?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선거하셨다. 그럼 도둑놈이. 도둑놈이가 뭐를 뒤졌다 그래요. 뒤졌다 그래요. 태어날 때는 똑같이 축복받고 태어나는데 누구는 참 안 되는 사람이 같다. 아까운 사람이 같다는데 누구는 뒤졌다 소리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물론 출근한 뒤에 어떤 평가가 있는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예, 나중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항상 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큰 업적 싸우실 필요 없어요. 항상 웃는 얼굴 하시면 돼요. 웃는 얼굴. 예. 어떤 내가 말씀해요. 하나만 더. 어떤 남자 세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죽은 뒤 이제 뭐라 무슨 소리 들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하, 참 아까운 사람이 같다. 이 소리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사람한테 물으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소리 듣고 싶었대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는 무슨 소리 듣고 싶냐고. 저는 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어? 움직이네? 이 말 듣고 싶다고. 아까운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났다는 소리 듣고 싶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제 알아듣고 아 이제 아셨어? 예. 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훌륭하셨다 뭐 대단하셨다 소용없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 같이 박수 박수. 네. 에너지가 넘치셔야 몸에 열이 많아야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넘치는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선생님 저거 4시까지 꽉 채우라고. 아 그게 아니고요. 오늘 그 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한 10분 했기 때문에 더 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안도리 끝내지 마시고 메들리도 이거 예. 노래 많다 보니까 예 제가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보험 얘기했잖아요. 네. 박수도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박수가 심장이 좋대잖아요. 사람 죽을 때 제일 마지막 뛰는 게 뭡니까? 심장이에요. 왜 심장일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속상한 일 있어도 손바닥 박수를 많이 쳐서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는 한 살아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건배사를 하는데 예, 위하여 위하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가 환갑잔치였습니다. 이래요. 다음 환갑을 위하여 다음 환갑이면 몇 살인데? 120살에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음 환갑을 위하여 탁 이랬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환갑 때까지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돌아가시는 분 없이 반드시 살아남아서 120세까지 만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시는 분도 우리 선생님 말씀은 80까지입니까? 노래 강사를? 본인이 80까지 노래 강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까지 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한 10년 이상은 더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80까지 하신다고 감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120까지는 사셔주셔야 계산이 맞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고 무조건 120까지 키고 살아주고 다 죽고 없으면 심심할 때 그때 가까 막까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메들리 시큼 한판 놀고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